마리엘입니다. 오늘은 홍삼 스파 갈 예정이에요. 네, 홍삼 스파 근데 근처에 다른 숙소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홍삼 스파 바로 옆에 바로 같이 운영하는 그 홍삼빌이라는 호텔인데 여기에 방 하나 잡았어요. 지금 스파 입장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. 빨리 뭐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잠시만. 여기 바로 앞에 마이산 뷰예요. 진짜 한국에서 이런 산을 처음 봐요. 하고 너무 졸려서 조금 잤어요.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죠. 어떡하죠 여러분? 여기 식당 다 문 닫은 것 같아요. 수요일인데 사람 진짜 없긴 하네. 어떡하죠? 여러분 저 어떡하죠? 저 한번 찾아봐야겠다. 어느 데가 있는지. 와, 여러분. 오늘은 비빔밥 두 번 먹게 될 줄 몰랐어요. 그래도 점심에는 돌솥이었고, 저녁에는 산채 비빔밥이었어요. 그리고 된장찌개. 여러분, 저 새로운 카메라를 오늘 처음으로 테스트하고 있어서, 약간 좀 오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직 배우고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목요일 아침입니다. 아 벌써 좀 늦은 아침이에요. 거의 11시 다 돼가요. 10시 40분인데 지금 빨리 나가서 마이산 가려고요. 사실 여기서 봤을 때 마이산 엄청 가까워 보여요. 왜냐면 여기는 그 북부 주차장 근처더라고요. 북부와 남부 주차장도 있어요. 찾아봤는데 남부 주차장에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서 시작할 거면 좀 험한 길로 가야 돼서요.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촬영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서 택시부터 잡으려고요. 영화 드라마 CF 촬영의 메카.
산 올라가기 전에 바로 여기 앞에 시오에서 간단하게 뭐 좀 샀어요. 아, 사실 김밥 같은 거 먹고 싶었는데 여기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마들렌 마들렌이랑 커피랑 시리얼 바 견과류 뭐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샀어요. 여기로 갈 거죠. 와, 이제 진짜 겨울 같아요. 아, 단풍이 다 떨어졌어요. 오늘 마이산으로 왔습니다. 사실 제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어떤 시청자의 댓글을 보고 왔어요. 어떤 시청자분이 여기 마이산을 추천하시더라고요. 산채 비빔밥 아니요. 오늘은 비빔밥 먹으면 안 되겠어요. 어제 두 분이나 먹었잖아요. 오늘은 비빔밥 금지요. 이따가 뭐 먹지? 티켓도 사야 돼요. 이제 여기부터 그 탑사까지 가려면 티켓이 필요해요. 3,000원이에요. 남쪽으로 오면은 단풍이 아직 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. 아니면 단풍나무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. 여기는 금당사예요. 그 암봉의 모양이 말의 귀 같아서 마이산이라고 하잖아요.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거기 스파에 있을 때 바로 거기 앞에서 이 암봉이 보였는데 진짜 말 귀 같더라고요. 해보기. 1억 년 전. 여러분, 말귀가 보인다. 보이시나요? 아, 벌써 도착했어요. 생각보다 빠른 길이네? 우와. 완전 진짜 이 암봉 사이에 있네. 여기 답사. 여기 돌탑이 한 80개나 쌓여 있대요. 사람이 여기 이 돌탑을 처음으로 쌓은 뒤에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대요. 그러니까 다시 쌓은 적이 없대요. 여기 돌탑들을. 너무 신기하죠? 우와. 진짜 이쁘다 여기. 탑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마십시오. 1917년에 전지답을 완공하고 찍은 사진. 왔어요. 아무튼 여기는 제일 큰 돌탑들인가봐요. 이 두 개. 와,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, 여러분? 100년 넘게 이렇게 유지됐다고? 와우. 진짜 인삼이에요. 저 인삼 튀김 처음 먹는 것 같아요. 아닌가? 씁쓸하다.
맛있는데? 뭐지? 너무 맛있는데? 잘 먹었다. 드디어 지난해 인삼을 맛볼 수 있었어요. 여기 답사 구경을 잘 했고요. 이제 이쪽 길로 올라가 볼게요. 아, 오늘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요. 아니, 그늘에서는 살짝 추웠는데 아, 지금 너무 더워요. 아, 외투 다시 벗어야 할 듯. 지금 여유 있어서 아, 등산도 조금 더 해보려고요.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. 일단 그냥 가보려고요. 오, 계단이 많은데 가파른 길은 아닌데? 이 정도면 괜찮은데? 거의 다 왔다. 살짝 힘드네.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다르네, 진짜.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쪽 귀. 인마이봉, 여러분 저기까지 갈까 말까? 너무 험해지면은 안 가도 되고 어떤지 한번 봐야죠. 여기까지 계단 올라왔는데 이제 더 올라가야 돼요. 이거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 복장이 적적합하지 않아서요. 짐도 너무 많아요. 아, 네. 여러분, 저 올라가 버렸어요. 너무 더워요. 너무 덥다. 이럴 수가.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. 뭔가 아쉬워서. 근데 저 길로 안 왔어요. 저기 옆에 그 계단도 있더라고요. 아마 내려가는 길인데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냥 그 계단으로 올라왔어요. 계단이 진짜 많았어요. 이만큼만 남았는데 저기서 다시 내려가면 좀 아쉽잖아요. 그래서 올라왔어요. 이야, 687m입니다. 산이 진짜 많다. 다 산이에요. 기분이 좋다. 계단 올라올 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. 진짜 예쁘다.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. 오늘 서울 가야 되는데. 여러분 저 오늘 서울 갈 수 있겠죠? 빨리 내려갑시다. 결국엔 여기 다시 남부 주차장으로 가기로 했어요.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식당은 다 저기 몰려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남부 주차장에서 밥 먹고 이제 택시 부르고 그 다음에 지난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가야죠. 진짜 지금 시간대가 너무 이뻐요. 보이시죠? 반사되는 거. 와, 멋있다. 뭐 먹을까? 드디어 전국장 먹으러 왔어요. 네, 여러분. 밥을 잘 먹었고요.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. 지금 택시를 불렀고요. 아마 한 10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오실 거예요. 진짜 좋은데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